웹 디자이너 관점에서 작업한 내용이며 로우 파일이 아닌 JPG 파일을 이용해 보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영상은 포토샵을 이용해 노을빛 풍경 사진을 보정하는 내용입니다. 노을빛 연출을 위해서는 레드 색상과 옐로우 색상을 기본으로 적용해줘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솔리드 컬러를 이용하지만 저는 커브지를 이용하겠습니다. 선택 항목에서 블루를 선택해줍니다. 조절 라인을 하단으로 내려서 블루 색상의 보색인 옐로우 색상을 적절하게 적용해줍니다. 옐로우 색상이 적절하게 적용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영상에 체크된 섀도우 영역에는 옐로우 색상을 빼줘야 자연스럽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후 블렌딩 옵션즈를 선택해줍니다. 체크된 삼각형 아이콘을 Alt키를 누른 채 클릭해줍니다. 화면을 보며 적절하게 영상과 같은 형태로 조절 옵션을 조정해줍니다. 하늘과 바다 부분에 옐로우 색상이 잘 적용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레드 색상을 추가 적용하기 위해 다시 커브지를 선택해줍니다. 선택 항목에서 레드를 선택해줍니다. 조절 라인을 상단으로 움직여 레드 색상을 적절하게 적용해줍니다. 레이어 혼합 모드를 소프트 라이트로 변경해줍니다. 옐로우 색상과 같이 영상에 체크된 섀도우 영역에는 레드 색상을 빼주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후 블렌딩 옵션즈를 선택해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화면을 보며 적절하게 영상과 같은 형태로 조절 옵션을 조정해줍니다. 노을빛이 적절하게 잘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섀도우 영역에 초저녁의 차가운 느낌을 추가해주겠습니다. 다시 커브즈를 선택해줍니다. 선택 항목에서 블루를 선택해줍니다. 조절 라인을 상단으로 움직여 블루 색상을 적절하게 적용해줍니다. 레이어 혼합 모드를 소프트 라이트로 변경해줍니다. 이번에는 영상에 체크된 영역에 블루 색상을 빼주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후 블렌딩 옵션즈를 선택해줍니다. 영상에 체크된 삼각형 아이콘을 Alt키를 누른 채 클릭해줍니다. 화면을 보며 적절하게 영상과 같은 형태로 조절 옵션을 조정해줍니다. 작업이 완료되니 노을빛 효과가 잘 적용된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카메라 로우 필터를 적용해주겠습니다. 단축키 Ctrl Shift Alt E를 이용해 모든 레이어가 병합된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해줍니다. 생성된 레이어를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환해줍니다. 상단 필터 메뉴에서 카메라 로우 필터를 선택해줍니다. 저는 카메라 로우 필터 메뉴에서 오로지 베이징 메뉴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내의 다양한 옵션들을 하나씩 마음대로 조절해보면서 원하는 느낌으로 보정해줍니다. 카메라 로우 필터를 사용하고 나면 필요에 따라 오퍼시티 값을 조절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노을빛 효과를 연출하는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이전과 작업 이후를 비교해보면 작업 효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옐로우, 레드, 블루 색상 작업 시 솔리드 컬러를 적용하는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저는 커브즈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연출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